윤석열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이 교역, 투자,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, 방산과 그린 수소, 핵심 광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어제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한 아누아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, 안정, 번영을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.